하나, 롤입니다. 안녕하세요, 곽투리예요. 오늘은 짠. 오늘도 뽑기를 위해서 궁예왕 요리를 모셨는데요. 쿠키 포레스트. 제가 소개할게요. 오늘 제가 이제 새로 덕질을 하기 시작한 피규어입니다. 이게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저의 약간 이 네이비한 그리고 약간 이톤 다운된 무드의 연말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어두침침한 숲의 요정들 같은 컨셉일 것 같아서 요 포키 포레스트 시리즈를 같이 열어볼 건데요. 가식적이야, 말이 좀. 같이 열어볼 건데. 얘는 시크릿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에서도 믿지 못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료리 테스트.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윽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뽑는 동안에 자, 넌 이걸 먹어. 이거 뭐야? 되게 한 7, 8년 된 손님이 우와. 일하는 데에서 만드는 케이크인데 우와. 내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좀 먹었어. 그림 너무 귀엽스. 응. 안에 딸기 그거랑 같이 먹어야 돼. 이 피규어는 국내에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귀여워갖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진짜 귀엽거든요.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우리의 사리사욕 곽초리의 공간인 유니파콘에 얘네를 데리고 올수 있게 됐습니다. 12개. 아, 12개 디자인에 히든이 하나 있네요. 보여주세요. 11개의 히든에 얘까지 해서 12개. 이건 한 박스에 12개가 다 있긴 있어서 요리의 궁예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뽑기가 될 거예요. 얘는 이 토마토 같은 얘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어차피 안에 이거네. 아, 진짜 아니다. 근데 궁예력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니 너? 그래도 내가 뽑는 것보다 너가 까는 게 재밌잖아. 얘는 아까 이 메인에 있던 포도맛 아이예요. 주인공이라니 가운데 얘. 오, 머리통이 오, 보라색 얘 그라데이션이야. 날개도 있어. 그리고 모자에 연보라색 머리였어? 궁예력으로 가야 된다고? 응. 아, 이번에 토마토 같은 애. 자꾸 저 토마토 같은 애가 눈에 거슬리네. 아, 뭐야? 뭐야? 벌써 히든 나온 거야, 설마? 아니야, 얘인 거 같은데. 구름이? 흰색 구름이? 아, 이거 궁예 안 하면 안 되냐? 알았어, 알았어. 우와, 귀여워. 아, 이게 발이야? 완전 귀엽다. 야, 구름. 약간 이 토마토. 레인보우 옷을 입은 이렇게 선풍기 날개를 다룬 그런 구름 요정입니다. 줄기 파스텔 컬러. 아, 되게 어두침침한 시리즈라서 약간 다크한 애들 위주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귀여운 애가 있네요. 아, 얘는 키가 작아가지고 자신들 큰 거다. 디테일 센스. 개빡치네. 왜? 이거 후복초 같은 애인 것 같아. 수복초? 얘는 진짜로 씨앗 요정이야. 이게 요정들이거든 다. 아닌데? 요괴들인데? 씨앗 요정. 얘는 꿈 요정, 얘는 구름 요정. 진짜 구름 요정이었어요. 아이고, 유치해 보라. 야,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어떻게 색깔을 이렇게 파스텔 컬러인데 쨍하고 상큼하게 되지? 우리 새싹이 뚜벅초가 나왔고요. 뚜벅초는 이 나뭇잎 날개를 달고 있어요. 난 이거 해볼래. 이그 물고기 야, 나 유니콘 페어리 뽑아줘. 너무 귀엽다. 유니콘 페어리가 뭐야? 이게 있잖아. 아, 내가 볼땐 이거다. 롱헤드 페어리. 긴 모자 요정. 나책 먹어도 돼? 그거 집인데요? 집이다. 집. 좀 깜찍하긴 하다, 이거. 이게 실물이 훨씬 귀여워. 사진들이 약간 색이 다 너무 쨍하네. 실물 색깔이 훨씬 파스텔하고 귀엽다. 버섯들이 짱 귀여운데? 유니콘! 유니콘 뽑아줘. 이게 되게 잘 자빠지네. 머리탱이가 무거워서 그런가? 발이 없어. 아, 나의 위상이 점점 무너지잖아. 이렇게 남용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고. 이건 뭐야? 양배추 요정이야? 아니야, 쑥갓 요정이야. 리틀 트리 페어리. 작은 나무 요정. 얘는 디어 페어리일 것 같다. 이 르돌프 같은 애. 그냥 하나도 맞지 마라 그냥. 괜히 하나 맞으면은 애매한 느낌.
이거 그거 나왔어. 어? 롱헤드 페어리 나왔어. 우와! 아! 이게 청록이 아니고 약간 하늘색이네 얘는. 야! 이 색깔이 실물 색깔이 훨씬 예쁘다. 이 앞머리가 레인보우라고. 레인보우 줄기. 이거? 귀엽지? 앞머리도 레인보우고 날개도 레인보우야. 줄기야. 색깔이 어쩜 이렇게 진짜 파스텔인데 뿌옇지 않고 쨍하면서 파스텔의 감성이 그대로 있는. 이건 캔디 페어리. 아 이거 안 맞아도 이따위로 안 맞냐. 떡열스 못쓰겠스. 아이 맞았다. 뭐뭐 캔디. 어? 아 이게 확실히 커야지 좋은가 봐. 역시 좋은 것은 크고 보아야 합니다. 오~ 우와! 아 머리 돌아갔어 180도. 와 사탕도 약간 두건같이 이렇게 귀엽게. 얘네가 피규어는 확실히 이게 앞뒤를 다 돌아보는 재미죠. 유니콘? 얘도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데요. 아 이렇게가 최악순이야? 어 그런 걸로 할까? 아 그 유니콘 아니네. 이거 루돌프네. 루돌프. 아니 이게 막대기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완전 랜덤 뽑기라고 하기에 마음이 좀 그러네. 아니 이거 뽑을 때 끝나는 거죠. 아 그지. 구매하는 사람은. 우와. 그렇지. 오얘얘 얘 귀엽다. 얘 뒷공다리 날개가 귀엽네.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 진짜. 여기가 색깔 되게 잘 쓴다. 색깔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색깔 너무 완벽해. 그리고 지금 이 루돌프도 아니 솔직히 나는 그 다른 뽑기 있잖아 고민했던 애 걔를 더 좋아했거든. 근데 실물 보니까 얘가 더 귀여운 거 같아. 포코? 이건 포코. 포코가 뭐야? 빨간 모자 쓰네. 아 이게 차라리 하나도 못 맞추면은 내가 아이씨 또 맞췄네. 이제 맞추기 시작한 거야? 아 그럼 뭐해 지금 두 개 택키 못 맞추는데. 어? 어? 포코가 아니었네? 응? 얘 토마토 같은 애네. 아 처음부터 부르짖던 토마토 같은 애가 이제야 나왔네요. 절레절레. 야 성현아 너 닮았어. 아, 뭘 날 닮아. 우와 너 닮았어. 이게 돼지인가 봐 꼬리가. 약간 악마 그런 느낌이야. 그 염소. 악마 염소. 아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디테일이 와. 이 날개랑 털 복슬복슬한 몸이 굉장히 귀여워.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색깔이 어마어마합니다. 얘 플라워. 아 얘 포코인가 보다. 누가 보면 나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얘 바디 색깔이 예쁘네. 이거 왜 이렇게 여기 예시 사진 색깔을 이렇게 못 뽑아놨냐. 어, 사진 색깔이 너무 구려. 아 이 성균이 닮았다. 뭘 다 닮았대. 승률이 닮은 애들이 몇 명 있어. 약간 빠가 같은 애들 두 개 남았는데. 뭐 유니콘이랑 플라워 두 마리 안 나온 거야. 그럼 이 두 개가 유니콘이나 플라워거나 시크릿? 하나 시크릿일 수도 있는 거지. 유니콘! 설마 2대1도 못 맞추겠어? 자꾸 못 맞춰볼게. 유니콘이길 바라며 내 앞에 눕는다. 네. 역시 확률이. 어 이거 너 너네 그 예전에 했던 그 후드 입은 너 같다. 어? 나야? 아 근데 이거 내 후드 그거에 귀 달면 똑같긴 하겠다. 줄기? 아 유니콘 줄기네. 아니 앞머리 파스텔 애들 왜 이렇게 귀여워. 나도 이렇게 하자. 이게 플라워냐 시크릿이냐인데 내가 볼 때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플라워입니다. 시크릿은 나 시크릿 갖고 싶다. 오? 시크릿? 뭐 플라워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크릿? 라고 하지만 플라워가 나올 것이다. 플라워. 아 시크릿 없네. 이 박스 네가 꺼냈잖아. 아 그런 게 어딨어. 네가 똥손이라서 그런 거지. 아니지 이 박스를 네가 꺼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도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 감사해야 되네. 그래 이거 12개짜리 박스는 겹치는 건 없어. 하하하 이렇게 다 까봤는데요. 아 우리 계속 뒤통수만 보고 있는데 뒤통수를 봐도 궁뎅이들이 다 귀엽다. 흥겔이는 양배추 요정 닮았어. 아 뭐래. 나 얘 귀여운데 얘. 그치 이게 귀엽지.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색깔이 다 너무 예뻐. 실물이 더 감동적인. 아 근데 시크릿 안 나온 게 좀 짜증나네. 더 까? 한 박스에서 하나 꺼내서 까게 할까? 안 돼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내 느낌이 안 나. 안 나? 오늘 내가 아니야.
오늘 아니야? 근데 너무 지쳤어. 아, 나의 궁예력을 너 거에 쓰지 말라고. 이봐,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니까 이렇게 이상하잖아. 아, 몰라. 딱 두 개 맞췄잖아. 이게 뭐야? 하나 더 뽑으면 뭐 나올까? 뭘 뽑아도 얘 나올 것 같아. 그래? 응. 뽑아봐. 가져와봐. 네가 거기 저기 우리 진열장 있어. 아닌데. 아니야? 아, 나의 위상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편집해줄게. 우리 아가들. 다른 걸 선택했어. 아, 겹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얘 말고 그냥 지금 느낌이 버섯돌이야. 버섯돌이야? 어. 나는 안 보고 있.. 안 볼란다. 어? 아.. 입만 거 같은데? 맞네. 맞아? 맞네. 아. 려리의 우는 다음 시간에 테스트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거 영상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어. 아니, 다 쓰지 마, 이거. 나의 위상이 몰락했어. 겹스, 겹스. 12마리 플러스 1마리에 푸키드를 뽑아봤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색깔이 정말 정말 예쁘다는 점. 우리 겸댕이, 그리고 유니콘이 솔직히 제일 존예라는 점. 뿅뿅. 다음은 뭘 뽑을까? 안 뽑아. 성예린 삐졌습니다. 다음 뽑기왕 려리는 과연 뽑기왕이 될 수 있을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시키지 마. 삐졌어요. 려리님 삐졌어요. 오늘은 내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뽑기왕 시켜줄게. 너무 삐지지 마. 안 해. 아이고 안 해요. 이렇게 려리랑 같이 겸댕이들을 뽑아봤고요. 저는 얘네들을 예쁘게 TPA에 넣고, 그리고 얘는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진짜 예쁘다. 구름도 예뻐. 유니콘이랑 구름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아닌데, 아까 긴 모자도 귀여웠는데. 형일 1등 누구야? 없어. 없어? 얘 다 싫어. 도로 딱 하구나. 아까 얘 귀엽다며! 다 싫어, 다 싫어. 이렇게 단순한 여리. 수련을 좀 더 하고 온 여리와 다음 뽑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뽑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 Wow, 근데 진짜 빡치고 왜 안 맞냐?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거의, 그치? 아, 나? 아. 나 마지막으로 가져가서 딱 했을 때 맞을 줄 알았어. 딱 저 버섯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왜 려리 채널은 구독해달라고 한 번도 안 했어? 내 채널도 얘기 안 했어.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왜 꼭 네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혼나야겠니? 유튜브 곽토리 채널과 려리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노래 한번 불러봐.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네. 뭐야?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